안녕하세요,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작업 영상만 업로드하고 튜토리얼 영상이나 디자인에 대한 영상은 업로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메가스터디 아카데미를 통해 온라인 강의 제의가 들어와서 몇 달 동안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독학으로 모션 그래픽을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경험으로 3D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드리고 어려운 이론 과정의 핵심만을 짚어서 빠르게 툴을 익히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강의가 오픈되는 대로 또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메가스터디 강의의 일부분을 무료로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의 첫 포트폴리오에 대한 준비 과정과 팁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 작업이고 독학으로 제대로 아는 것 없이 작업하여 공개하기 부끄럽기도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3D 포트폴리오였지만 2D 그래픽 디자이너로 모션 그래픽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영상이 기획되고 최종 아웃풋까지 나오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익히고 혼자서 독학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만한 실무 프로세스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저도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진행한 많은 작업들이 정리된 저의 개인 홈페이지를 포트폴리오로 지원을 회사에 보내지만 저 역시도 처음 독학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지원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부끄럽지만 저의 오래된 첫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는 어떻게 이런 퀄리티의 영상을 보고 면접에 불러주셨는지 몇몇 회사에게 감사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리 조금씩 모아놓은 얼마 안 되는 돈과 퇴직금으로 버티면서 매일 열심히 준비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준비했던 당시에는 코로나로 9시면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깜깜했던 때였는데 이렇게 답답한 세상에 어린 아이들은 추억도 못 만들고 있겠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생겼고 아이들의 관점에서 느끼는 요즘 세상을 디스토피아적인 방향으로 시각화하여 작업을 진행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레퍼런스 서치였습니다. 먼저 생각난 건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로 버려진 지역이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놀이공원들을 레퍼런스로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에 버려져 있는 장소들이 많았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놀이공원이 서울에도 있어서 직접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레퍼런스 서치가 없이 일단 시네마4D를 켜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시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작업의 방향성이나 톤의 매너의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쌓인 아티스트 분들도 레퍼런스 서치를 시작으로 대부분 작업을 진행하는데 어찌 보면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보드입니다. 서치한 좋은 레퍼런스들을 좋다고 무작정 전부 만들기에는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3D 툴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스토리보드를 준비했습니다. 스토리보드 작업을 진행하면서 빠지면 좋을 것 같은 샷이나 현실적으로 무리한 작업이 될 샷, 그리고 전개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샷들을 없앨 수 있었고 명확히 만들어야 하는 샷들이 정리되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보드가 확실하게 정리되자 이제 각 신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튜토리얼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스토리보드가 구체화되니 단순히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맞게 튜토리얼을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취준생분들이 실수하시는 점이 유튜브나 인터넷 강좌에 있는 튜토리얼들을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자들은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새로 나오는 튜토리얼들을 자주 찾아보고 참고도 하며 업계의 동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기시감이 들어 취준생분들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튜토리얼을 보더라도 자신이 구상한 디자인에 맞게 재해석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스타일 프레임입니다. 스타일 프레임은 영상에서 키가 되는 이미지들을 말하는데 스토리보드 단계에서 구상한 디자인을 실제로 3D에서 작업하고 가장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프레임을 렌더해보는 것입니다. 각 신들에서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어보고 그것들을 영상 작업 전 먼저 후보 정도 해보고 한 화면에 띄워보면서 영상 작업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나 구성의 디테일을 더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해당 부분을 건너뛰시는 분들도 많고 애니메이션의 샘플링을 낮춰서 렌더를 빠르게 해보는 것으로 대체하시 하시는 작업자분들도 많은데 물론 간단한 작업이거나 촉박한 일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고퀄리티의 렌더 타임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들인 경우 다시 렌더를 하는 것이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꼭 따로 스타일 프레임을 잡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단계들을 잘 준비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엔스나 개인 포트폴리오에 넣을 키비주얼 이미지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애니메이션 프리뷰입니다. 시네마4D에는 뷰포트에서 보이는 화면을 그대로 빠르게 렌더하는 기능이 있는데 해당 기능을 통해 프리뷰 영상만을 렌더해 에펙에 올려보고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3D 작업은 사실 대부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해야 하고 렌더 버튼을 눌러서 렌더를 기다리고 확인하며 후보정 단계까지 작업해야 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게 시간인데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프리뷰 단계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팅을 치고 렌더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지만 앞선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프레임당 10분이 넘게 걸리는 신이 있었을 정도로 최적화까지 가지도 못한 수준으로 최악의 신 세팅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렌더를 진행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렌더 전에 불필요한 모델링이나 매터리얼을 지우고 불필요하게 많은 폴리곤들을 정리하는 옵티마이즈 단계를 꼭 거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고 저는 영상 포트폴리오를 준비했고 2D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진행했던 스타일 프레임이나 키비주얼들을 PDF로 정리하여 여러 회사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지원하면서 면접 일정을 기다리거나 남았던 시간에는 짧게 다른 영상 작업도 진행해보고 잘 나온 게 있다면 포트폴리오에 덧붙여서 입사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작업이었지만 당시 감사하게도 여러 회사에서 연락을 주셨고 운이 좋게도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 좋은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지원할 회사에서 좋아할지 고민하다 보면 끝도 없이 생각만 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만든 것처럼 특별히 만들고 싶었던 게 있고 표현하고자 하는 게 확실히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여러 회사의 제품들을 효과적으로 광고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명한 제품일수록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명확하여 영상 컨셉을 잡기 편하고 모델링 데이터를 구하기 쉽고 패키지로 쓸 수 있는 텍스처도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쉽게 작업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가스터디 강의의 일부분으로 진행한 저의 첫 포트폴리오의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걱정을 줄여드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